경제 사회 현상의 분석 예측을 위한 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선형적 시스템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래를 탐색하는 마이크로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은 당면한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ICT 선진국에서는 경제 사회의 현상, 분석 예측을 위한 대규모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 연구 분야로 부상하였고, 거의 모든 국가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인구 변화 변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가 ICT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클루닉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통해 2015년 대규모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13년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능한 모든 분야를 내재하는 가상의 사회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 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면 정부 예산의 4에서 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결혼, 고용, 육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 동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미래 변화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53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으나 2013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선형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해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시간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최종 목표는 1000만 단위 규모 행위자 기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현상 모델링과 대규모 시뮬레이션 처리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엔진 기술, 다양한 현상 모델링 및 검증, 결과 분석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술, 1000만 단위 대규모 에이전트 시스템 실행 환경을 지원하는 분산 병렬 컴퓨팅 미들웨어 최적화 기술, 직간접 관련 데이터 기반 국내 인구 행태를 반영하는 미시 모델링 기술,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모델링, 시뮬레이션 환경을 공유하는 개방형 마켓플레이스 기술, 고확장성 분산 병렬 플랫폼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조 기술.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저출산과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회 현안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등 거의 모든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산업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신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현상의 분석 예측을 위한 대규모 행위자 기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대한민국이 단순히 ICT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